크라잉 베이비 미사라고 들어보셨는지요? 의정부 교구에서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미사인데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. 벌써 입소문이 퍼져 매주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.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사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. 텅 비어있던 공간이 부모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.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도 눈에 띕니다. 아이들로 북적이는 이 미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을 위한 크라잉 베이비 미사입니다. 아이들이 울어도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. 미사 중 시끄럽다고 눈치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. 아이들은 자연스레 미사에 함께 참여합니다. 성가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차인바를 연주하기도 합니다. 엄마 무릎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.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분위기 덕분에 부모들은 편히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. 미사 시간에 이제 어른들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. 애가 미사 시간에 저희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와가지고 좀 시끄럽게 해도 모두가 다 그러고 이해해주는 분위기라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. 강보현 씨는 냉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크라잉 베이비 미사 덕분이라며 미사 참여를 적극 추천했습니다. 이 크베 미사가 있다고 해서 부담 없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냉담 기간이 없이 계속 쭉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방효민, 김남한 부부는 아이들이 미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. 너무 졸린데 에피파니아 크베 미사는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확실히 좋아하는구나. 아이들에게도 젊은 부모에게도 인기 만점인 크라잉 베이비 미사.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모들은 이 미사가 없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. 본당 차원에서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환대 공간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. 미사를 주례하는 김청렴 신부는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당의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말 부모님들이 좀 편하게 아이들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수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CPBC 김정호입니다.